예, 여러분,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, 제가 여러분들 합방 누구랑 할 거냐면, 여러분 세 글자씨랑 할 거예요. 어떻게 할 거냐면, 제 것도 강화하고, 그다음에 세 글자씨도 존나 비싼 템이 있단 말이야. 그래서 제가 둘이 합동 방송 하기로 했거든요. 예,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제가 정해서 시간 될때 알려드릴게요. 세 글자씨는 메이플 존나 비싼 거 강화하고, 나는 피파 비싼 거 강화하고.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그래서 저번에 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 어제 넥슨 주주 방송 한번 기대해줘. 아니 왜냐면 내가 저번에 그 아니 어제 내가 레슬링 불렀단 말이야. 근데 존나 감사한 게 뭐냐면 허리가 아픈데도 왔단 말이야. 허리 아파가지고 5시간 대기해가지고 그러게 찍고 가는데 진짜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? 하나도 화안 내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하기로 했어요. 예.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일단 전화해가지고 날짜 잡겠습니다.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아셨죠? 그게 제가 말했던 합방입니다. 아니 너무 또 감사드려. 그때 이제 거제폭격 형님도 솔직히 어좀 아무렇지도 않게 와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김유당님도 와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허민호님도 와주시고 비견배맨 그분도 와주시고 비견배맨 그분도 착한 게 뭐냐면. 자기 원피스 할 때도 불러달래요.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제가 5주로 출연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하니까 아니요 저는 그 뭐야 그 뭐지 그그아그 뭐지 그 상어처럼 생긴 사람 그 칠무에 전 칠무에 그 사람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제 난 보규 형님한테도 감사드리고 구 강컴퍼니 멤버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어제 레슬링 좀 다행입니다 진짜로. 예 징배 징배 아셨죠 여러분들. 넥슨 주주 방송할 때 기대 부탁드립니다. 한번 찢어볼게요. 스페인 갔다 와서 하거나 아니면 그 근데 스페인 가기 전에 다음 주에 제가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. 스페인 가기 전에 하는 게좀 좋을 것 같아서. 뭐라고요? 글자님이 벌써 그런 걸 말하냐고 했다고? 아, 제가 전화 한번 드려볼게요. 아, 좆됐네. 그래요? 아, 내가 너무 오버했나? 원래 나 기분 좋으면 오버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. 자. 글자씨,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합방 한번 잡아봅시다. 스페인 가기 전에. 아니, 그 제가 공개 안 하려다가 시청자 많을 때. 예, 홍보하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말했거든요. 아, 예,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 얘기 1도 안 하고 뭐 시청자분들이 얘기해 주게 하네요. 그 아무튼 연락도 없었는데. 아니, 그 연락하려고 했어. 왜냐면 왜 연락 안 했냐면 레슬링 공개하고 하려고 그랬어. 레슬링. 왜냐면 레슬링 공개하고 예. 아, 공개하고 얘기하려고 했다고요? 네네네네. 그럼 저한테 먼저 얘기해 주시고 시청자분 얘기를 하셔야지 어떻게 된 거예요? 아, 아, 저한테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은. 아, 죄송합니다. 그러면 일단은 아, 장난이 아닙니다. 당연히 그때 저희가 얘기는 컨텐츠 시작하셔야죠 그걸로. 예, 그러면 저희가 저도 하나 준비하고 세 글자씩도 큰거 준비해서 한번 저희가 다음 주쯤에 한번 해볼까요, 그러면? 네, 다음 팀에 하는 걸로 하고 네. 그러면은 그큰거 준비하신다는 게 혹시 뭐그 저는 차분임금이 아니어서 굴리트는 안 주나요? 굴리트가 끝이 안 나요 그거는? 아, 굴리트는 근데 이제 터지면 좆돼서 그거보다 살짝 아래, 그냥 살짝 아래. 팔 사람 없다면 살 사람이 없다면서 그거. 살 사람 없긴 하죠. 네네네네. 아 그쵸 그러면 아주 굴리트 준비하시면 저는 굴리트 맞는 거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아니, 근데 굴리트는 안 돼요. 저 닥치세요. 네네. 예. 그때 말하신 거 한번 가시죠. 그거, 그 존나 센 거. 아, 그거 갈까요, 그거? 네. 혹시 그거 되겠습니까? 네네네. 알겠어요. 그거 가시고 그러면 감스트링도 한번 졸라 센 거, 진짜 말도 안 되는 쿨리티급만 아니어도 쿨리티에 뭐 맞먹을 만한 거 한번 준비해 주실 수 있는 거죠? 네네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제가 그럼 그거 준비하고 가겠습니다. 혹시 그 채팅창에서 루타비스 23성이라는데 그거 맞나요? 준비해 놓겠습니다. 걱정하지 마. 그거 그때 방송에 공개해야지 꿀잼 아니겠습니까? 오케이, 알겠습니다. 렛츠고! 그리고 아, 감스트링 또 하나 말씀드릴게. 네네. 이거 지금 공개가 되는 거죠? 그때 가서 얘기 드리겠지만은 네네. 감스트링 도화지를 갖다가 차 한번 긁어먹었잖아요. 아, 예, 죄송합니다. 문턱도 미친 거 알게요. 그만큼 저 이제 보기 해주셔야 됩니다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렛츠고! 네, 알겠습니다. 그때 아, 계속 연락 한번 주시죠. 예, 오케이. 그 방송 끝나고 연락 드릴게요. 예, 집에 가십시오. 아니, 뭐지? 왜 그러냐면, 그러니까 그때 차를 갖고 오셨는데, 그러니까 나 도와주러 왔다가 차를 긁어버렸어요. 예, 그래가지고, 아, 좀 죄송한데, 예,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. 예. 야, 그럼 난뭘 준비해야 되냐? 분리타 안 되고, 아니, 호돈신 6화 가야 되나? 어? 어떻게 해야 되지, 나는? 다음 주에 그럼 한번 하자. 다음 주에 일단은, 뭐 수요일이나 해가지고, 주말에 하면 좋은데, 내가 이제 가야 되니까. 근데 내가 스페인 갔다 와서 하면 더안될것 같은 게, 아직 스페인 갔다 와서 주말에 할까?
야, 어떤 게 좋겠냐? 아니, 나는 뭐 호돈씨 6화 정도는 해버려야, 그래야 존나 크지, 나도. 가기 전에가 낫지. 근데 방학 때가 나아. 왜냐면 가기 전에가 내가 봤을 때 다음 주가 나아.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이제 넥슨 대주주끼리 한번 합방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아셨죠?